농협이 전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는데요.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139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2015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2,500억 원 매출을 7,500억 원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육성 계획을 발표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초대 협의 회장으로 선출된 일산농협 김진희 조합장은 양적, 질적 성장을 함께 달성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